그분이 어느 정도 얘기를 같이 하신 것 같아서 글쎄 뭐 근데 저희 그 마케팅 팀이랑도 작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글쎄 뭐 그 20대 교환이란 역할에 그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20대와 어떤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교환이라는 캐릭터와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. 실제 영화 속에 비춰지는 교환이 하는 것이, 물론 조금 극단적인 형태들이 사건 속에 같이 얼버무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, 근본적으로 일상을 견디는 방식들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 또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,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될것 같고. 그리고 동방우 선배님은 제 실제 나이와로 생각을 하면 삼촌뿐이 되시는데, 근데 저희 그 아버님 세대가 과연 이 어버이 별동대 모델이 됐던 그런 그 팀, 조직, 대부분 그 세상에 대한 그 해석하는 방식들,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식들이 또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것인가. 물론 역시 극단적이기도 하고, 역시 또 되게 그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모습들, 양상들이 띄시긴 하시지만, 그래도 근본적으로, 아, 세상은 이러이러해. 혹은 나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야 돼. 라고 하시는 어떤 지점에서는 역시 차이가 아주 많다는 생각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20대도 그렇고 뭐 70대도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,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늘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, 이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의 캐릭터들이 아주 뭐 어디 뭐 외계에서 탁막 가공해낸 인물들이라기보다는 되게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좀 짜깁기 해서, 뭐 저희 가족의 모습이 그 안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, 저의 친한 동생의 모습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게 좀뭐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밖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.